맥켄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FOMC가 열리게 되고요. CPI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랠리의 변곡점에 직면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살펴보면요. 감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살펴보면 동결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현재 70% 정도가 동결 기조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론 을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동안 연준 인사들이 이번에는 좀 스킵할 거다. 네, 건너뛰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또 다음 달에 7월 하순에 FOMC가 또 있는데 6주 만에 있죠. 그때는 좀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런데 뭐 그걸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올해 이번 달에는 동결, 다음 달에는 인상할 수도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연준이 뭐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시장과 인터뷰한다든지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과 교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감하고 소통한 대로 아마 동결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좀 숨가쁘게 지난 13개월간 네. 무려 5%포인트를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겠다. 네, 그 결과물을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한다고 바로바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몇 달 지켜보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이 올려왔던 만큼 이번엔 조금 쉬어가면서 시장을 바라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CPI도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펴봤을 때 CPI의 경우에는 근원 CPI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PI가 발표되면서 금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헤드라인 CPI, 우리가 네. 보는 이제 총체적 CPI는 분명히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에 4.9%에서 이번 달 이번 주에 나오는 네. 5월 지표는 전월 대비로도 한 0.2 정도 이렇게 낮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년 동월비, 지난해 5월 대비죠. 5월 대비로도 한 4.1까지 떨어질 수 있다. 4.9에서 우리가 4.1이니까 네. 거의 뭐 3%대를 이제 눈앞에 두는 그 목전에 두는 이제 그런 낮은 물가가 형성될 걸로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밑에 있는 근원이죠. 근원은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는 이번 달에도 5.3% 정도 굉장히 헤드라인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주거비도 천천히 떨어지고 또 임금발 인플레이션, 서비스업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네. 하방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헤드라인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근원 CPI는 조금 오히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대보다는 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기대보다는 안 떨어지고 이제 이런 기조로 계속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네. 사실은 그 다음 날 있을 수요일 날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무조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물가 성적표를 받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FOMC 첫날에 이 CPI가 발표가 되는 만큼 이 수치를 보고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금리 전망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살펴보면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도 금리 인상을 다시 단행을 했습니다. 동결 이후에 인상을 한 건데 그렇다면 FOMC에서도 지금 6월에는 동결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뭐 연준 뭐 좀 핵심 멤버들 지도부 뭐 존 윌리엄스 뭐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내정자 이런 분들이 뭐 이번 달에는 스킵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올릴 수도 있어라는 네. 쪽으로 이제 살짝 그 열어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나 호주도 지금 2회 동결 후에 또 호주 같은 경우는 3회나 동결된 다음에 매달 있었거든요. 호주는 조금 분기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번이나 동결했다가 지난번에 인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25BP지만 아무튼 동결하면 보통은 이제 동결하다가 내려가는 네.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그렇죠. 근데 동결해놓고 네, 다시 올렸네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네. 그만큼 앞서 말씀 나눴던 헤드라인 물가는 조금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팍팍 떨어지는데 네. 뭔가 이게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조금 않았다. 잘 잡히지 네. 않는다. 이런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뭔가 물가 상승 요인이 조금 집요하다, 지속적이다라는 네. 것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는 자원생산국이지만 미국과 거의 공동경제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캐나다에서 동결 후에 인상했기 때문에 7월 뭐 시장에서도 그래서 7월 인상 가능성을 50% 이상 정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캐나다 시장에서도 동결 이후에 인상 기조를 나타낼 만큼 미국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이후로 봤을 때는 최장 기간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는 초완화 정책이라는 통화 기조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초완화 정책을 펼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네. 사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출범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초완화적 금융정책을 펼쳤고요. 일본 국채금리를 거의 0%에 이제 붙여놓는 네.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고요. 최근 이제 0.5%까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뭐 위쪽으로 플러스 0.5%를 이제 상한선으로 그걸 못 넘게 조금 밴드를 확장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초완화적 금융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일본 중앙은행 BOJ가 지금 뭐 10년 동안 푼 돈을 보면 통화량이 5배 풀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돈이 굉장히 넘쳐 흐르기 때문에 조금 일본의 금융시장이 서서히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외생 변수,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사실 반도체 공장을 일본 땅에다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TSMC도 그랬고, 그렇고.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투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어쨌든 수혜국이라는 쪽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조금 혜택을 받는, 오브지리 혜택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더욱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주식 지금 달아오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는 일본 증시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 지수를 끌어올린 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 덕분이 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조를 바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뭐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본 일단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시각들은 엇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뭐 초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표되는 금융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생산성은 굉장히 저조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잠재성장률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지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이벤트성 유동성 플러스 이벤트성 뭐 주식시장 또 경제의 반짝 효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일본 경제의 지금 뒷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지속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엔화 환율이 지금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달러가 조금 약세 기조인데 이런 뭐 질문 주셨던 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차피 일본이 급격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뭐 일본에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조금 뭐 국채 이자 비용이 전체 연간 예산에서
일본 정부가 무려 4분의 1을 국채 이자로 지급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조금 더 위쪽으로 변동성을 주면 조금 재정 수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또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약간 진퇴양난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묵직하게 엔화 약세 압력이 여전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적인 환율 시장에서 조금 엔화발 통화의 절하 움직임, 그러니까 뭐 위안화라든지 우리 원달러도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절하 압력이 일본 때문에 발생할 위험도 장기적으로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통화 정책이 뭐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에 따라서 우리 통화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지금 살펴보면요. 1940년대 이후로 최장기간 약세장을 펼치고 있다가 지금 최근을 살펴보면 전저점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매체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사님 견해는 어떠실까요? 네, 일부 뭐 이미 S&P 500이 지난 뭐 10월 저점 대비로는 20%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사람들이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20%가 꼭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위쪽으로 달린다라고 이제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강세장에 진입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 지속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지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겠죠.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경착륙할 걸로 봤다가 조금 연착륙 분위기로 지금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가령 뭐 유럽 경제 같은 경우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0.1 정도의 얕은 경기 침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유럽 경제가 망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하반기에 경제가 약간 둔화되지만 그래도 뭐 미국 경제가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잘 딛고 내년도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면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죠. 돈은 많이 풀려 있고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히고 경기는 머지않아 턴어라운드 된다. 이런 시나리오처럼 좋은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하반기에도 또 여름에도 계속 달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주가가 상고하고로 이제 치솟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으로 다시 진입을 한 것은 맞지만 지속성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경기의 펀더멘털 측면을 분석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봤을 때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빅테크주가 시장에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로 쏠린 이 주가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빅테크로 쏠린 것의 가장 큰 도화선은 인공지능 AI, 챗GPT가 이제 쏘아올린 조금 메가테크, 메가캡의 장세였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여전히 높고 미국채 10년물이 3.7%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을 정도로 금리는 낮지 않습니까? 낮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애매한 지금 미국 S&P 500의 한 18배, 19배 사이의 PER. 그러니까 높다라고 볼 수도 없고 낮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PER에서 사실 지수를 쏘아올리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이었는데 지난 몇 달이 마침 AI가 등장하면서 해성같이 전체적인 메가캡 종목들을 좀 10개 종목 중심으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런데 약간 종목 장세 성격이 있는데 마침 시가총액이 큰 10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490개 종목은 거의 연초 대비 한 자릿수 상승률. 나머지 10개 종목, 최근 올라간 그 10개 종목은 지금 3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AI 개별 종목 장세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지속되려면
이제 경기가 조금 더 뒷받침되면서 경기 순환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조금 퍼져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IT하고 임의 소비재 또 일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심으로 10개 종목이 계속 달리면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조금 불균형, 네. 조금 너무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챗GPT와 관련해서 지금 10개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만큼 굉장히 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가 되고요. FOMC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6월 시장 그리고 하반기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팩트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연착륙이든 뭐 조금 더 큰 착륙이든 네. 어쨌든 아래쪽 방향이고 그러면서 기업 이익도 살짝 기대보다는 밑에서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수 자체에 대해서 너무 조금 뺏을 길게 잡고 조금 대응하기보다는 네. 여전히 뭐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성장주 또 특히 혁신 성장주 그리고 조금 성장성 테마를 갖춘 그러한 실적주 중심으로 종목 장세 측면에서 대응을 한다면 복잡한 매크로 환경과 좀 지수의 어수선한 변동성을 이기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반기에 대응을 하실 때는요, 종목별로 차별화될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성장성이 있지만 거기에도 실적까지 더해지는 곳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에 미국의 그 앞서 말씀드린 뭐 메가테크 종목들이 네. 계속 혁신성장주가 달리면 반도체가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조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도 조금 달리겠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크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여름 장세가 만약에 화끈하게 더 달아오른다 그러면 네. 반도체가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혁신 성장성이 조금 엿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나라에도 AI라든지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또 K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성장주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방산주 또 신재생 에너지주 또 좀 쉬었던 2차 전지 중에서 좀 수주가 늘어나는 종목, 좀 범위는 좁아지겠죠. 네.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성장성이 이제 조금 돋보이는 그러한 약간 혁신성도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찍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